자, 2021년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가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화요일이죠. 자, 6일 전입니다. 6일 전이니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제가 녹음을 한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3,400을 가려면 다 때가 있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데요.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창을 제가 아직 켜놓질 못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차트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날인가 이제 바닥을 찍고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쳤어요. 상방을 쳤을 때 제가 여기 포스트 제목이 뭐라고 적었냐면 코스닥 전망에서 자, 3,400을 가려면 다 때가 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무조건 터져야 그들이 산다라고 제가 포스트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여기 이 밑에 포스트 제목 보이시죠? 자, 3,400을 가려면 다 때가 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무조건 터져야 된다. 이게 6일 전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린 이야기가 있죠. 제 방송을 이게 코스피 종합주가에 대한 디테일한 시황 분석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냥 한 25분 정도 되는데 25분을 못 기다리고 그냥 중간에서 대충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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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방송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리면서 그날 수요일 날 이제 강하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방을 쳤어요. 자, 상방을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3,400을 가려고 그러면 이제 내일이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으면 이번 기회에 3,400을, 그러니까 8월 달에 3,400을 가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 이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코덱스 인버스 깡통 차는 사람들이 다가올 수가 있다 이라고 제가 여기 포스트에다가 적었죠. 선물 매도한 사람들 이거 위험하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조건을 달았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무조건 상방을 쳐야 된다. 그래서 상대편을 완전하게 죽이지 못하면 오히려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한 사람이 한 방에 또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패싸움이 강하게 벌어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뭐냐면, 목요일 날 하루 정도는 제가 그날 시황 분석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강하게 상방을 쳤기 때문에 목요일 날, 어제 아주 강하게 상방을 쳐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강하게 어제 상방을 쳤으니 오늘 하루 정도는 뭐 잠시 쉬면 어떻겠나. 이런 포지션이 나오면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목요일 날 하루 정도는 뭐 음봉으로 조금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으니,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위험 신호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무조건 포지션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음봉으로 마감이 떨어졌고요. 금요일 날또 주가가 하루 정도는 쉬었다라고 해도, 그 다음날은 무조건 반등을 했어야 돼요. 근데 못 올라갔죠. 그리고서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미 제가 지난주 토요일, 수요일 날장 강하게 마감 떨어졌을 때 하루 정도는 쉬면 뭐 어떻겠나. 추세를 이미 상방으로 완전하게 돌려놨기 때문에 자, 이거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 위험한 신호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장 중에 제 방송을 듣지 않은 분은 저희는 목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늘 강하게 어제 분석한 것대로 강하게 상방을 쳐야 되는데 주가가 밀리는 거 보니 이거 추세가 하방 압력으로 또 지속적으로 받을 확률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상방을, 그러니까 신고가 갱신을 향한 3,400을 강하게 돌파 시도를 못하고 결국은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끌고 올라오고 또 고점에 올라오면 추가 상방을 돌파 시도를 못하면서 방어 전략만 짜다가 보면 주가가 갈데못 가면 하방으로 강하게 또한번 하방 압력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목요일 날도 그렇게 내드렸고 금요일 날에도 장이 시황이 좋지 않아서요. 야, 이거 하방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어제 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월요일 날 제가 하방 압력이 올것 같다라고 추세가 겨우 방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것을 포지션만 방어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이 강한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를 끌고 올라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에도 겨우 방어만 하다가 끝났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또 내드렸어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여기 8시 8분이죠. 8시 8분에 저는 미리 오늘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을 예측을 하고 코스피 강한 흐름이 오지 않는다. 이런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코스피가 올라만 오면 힘을 못 쓴다. 이건 무조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이전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방에 대한 상황 추세 전환은 힘들다. 자, 지난주 방송 녹음에서 거론을 했듯이 특히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강한 추세로 주가를 수요일날 강하게 양봉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콜옵션, 그 다음에 선물 매수 세력들,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세력들은 더 이상 이건 전쟁이에요. 너가 죽고 내가 죽는 겁니다. 너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살거나 너가 죽는 거예요. 이런 전쟁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구간에, 그런 구간에 앉아가지고 아뭐 한풀 쉬지 뭐 이만큼 재발락을 시켰으면 아 이제 한풀 쉬지 뭐 이런 포지션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꼬꾸라진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상방으로 포지션을 돌려주는 사람들, 3,400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전략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내가 와 오늘은 뭐 일부 세력들은 수익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아 오늘은 한풀 작전상 뒤로 한번 후퇴하지. 자, 이런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전략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포스트에다가 3,400을 가려고 상방을 쏠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다. 여기에서 주가를 위로 끌고 못 올라가면 이거 오히려 하방 압력을 굉장히 받으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레버리지나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판이 또 뒤집어지는 꼴이 오고 죽는 꼴이 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방송을 건너뛰기 하지 말면서 그냥 인내심을 갖고 25분을 꼭 보십시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꼭 내드렸어요. 자, 오늘 9시 35분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번에, 자, 지난주 수요일날 강한 반등, 그 다음에 목요일날 한풀 쉬고, 금요일날 또한번 쉬고, 그러면서 주가를 끌고 못 올라가면 이거 위험하다. 어제장에 월요일이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된 거죠.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됐는데도 그냥 방어만 했습니다. 이거 안 좋다. 그래서 아침장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거 불안하다. 상방 추세로 전환이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이미 꺾인 거다. 자, 9시 35분에, 자, 특히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돈질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 무조건 반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월요일날, 어제, 무조건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너,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면 이거 지지부진하다, 위험하다. 갈때못 가면 반대로 가는 거 알지?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린 이유입니다. 이미 추세가 콜옵션 선물 매수 세력이 이미 폐가 또한번 죽기 시작을 했어요. 자, 10시 48분입니다. 아침 8시 반에, 9시 8분이죠. 9시 8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스피 강한 흐름이 안 온다. 이거 안 좋다,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상승 추세 전환은 힘들다. 강하게 갈때못 갔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하방으로 강하게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드렸죠. 자, 10시 48분에 코스피 분석대로 하방 압력이 강하다. 자, 59분에도 또 코스피 상황이 안 좋다. 갈때못 간다. 지난주 방송했지. 자, 갈때 이번 주 강하게 못 가면 하방이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이번 주,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그만큼 중요한 구간이다. 이때 매수세가 꺾이면 하방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방으로 오늘 오전 내내 아주 강하게 하방 압력이 왔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미 추세가 꺾였어요. 꺾여서, 코스피 3400, 아직은 뭐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추세가 한번 꺾여서 힘이 눌렸다는 거죠. 상대방 귀에 이미 힘이, 귀가 꺾였습니다. 귀가 꺾여서,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코스피, 이 주가가 상승 추세가 지금 완전히 죽었냐? 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어요. 자, 아직 큰 흐름은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는데, 단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 구간에 무조건 제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갈때못 가면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 추세에 아주 가장 중요한 구간에 추세를 지금 내줬기 때문에 이거 상황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요 밑에는 뭐 중요한 포스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종합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이죠. 어제 제가 아침장에도 저희는 뭐 매일 시황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강하게 주가가 못 가고 한번 반등을 강하게 주고 조정을 한풀 쉬었다라고 해도 이번 주에 무조건 못 올라가면 이거 하방 압력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3400을 향한 그 밑그림은 이미 추세가 점점 꺾여가는 구간이다. 꺾일 수 있다. 자, 이번 주, 주봉이 지금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건, 아, 이, 제가 종합주가, 차트를 아직 켜놓지를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냥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 3400을 향한 강한 추세가 반동으로 와야 되는 구간에 지금 주가가 못 가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의 흐름이 하방으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은 견조하게 그나마 지난주에 반등권을 내주지 않고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기로점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주가가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은요, 추세가 점점점점 꺾이는 겁니다. 또한 번. 그래서, 레버리지가 죽을 수 있어요. 선물 매도가 죽을 수 있고. 자, 당분간 흐름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종합주가가 미국장이 완전하게 죽지 않는 이상 코스피 상방이 하루아침에 거꾸로 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면, 뭐, 3,000 근처대로, 종합주가가 3,000 근처대로, 종합주가가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오고, 그 다음에 3,300 근접가가 오면, 그렇게 반등권이 오면, 또 주가가 밀리면서 이런, 구간이 벌써, 오늘이 벌써 8월 10일이니까 몇 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8개월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위로 가든가, 3,400을 뚫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제 급락을 하든가, 둘중 하나 하나거든요. 자, 갈데못 가면 주가는 틀림없이 밀립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구간이 지난주에 이루어졌거든요. 지난주에 이루어졌는데 그 중요한 구간에 못 가고 자꾸 질근질근 밀린다? 이거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지션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갈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수시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콜옵션 투자를 하는 사람들, 풋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일주일, 10일씩 이렇게 내과를 공략하는 사람들은 홀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내일, 모레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무조건 못 올라오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